네, 다음 동작은 더블 레그 스트레치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난이도가 좀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따라하실 때 조금 힘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가능하시면 저와 함께 완전히 따라와 주시고요. 만약에 힘드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중간에 조금 쉽게 하는 방법까지 설명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자세하게 동작하면서 안내해 드릴게요. 네, 먼저 천장 바라보고 누워볼 건데요. 이렇게 누우신 상태에서 상체를 먼저 일으켜 세워서 상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해 주세요. 목이 뒤쪽으로 젖혀지지 않도록 내 턱을 쇄골뼈 가까이로 최대한 끌어당겨서 몸통을 안정성 있게 단단하게 채워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가져와서 안아 줍니다. 자, 손깍지 끼고요. 천천히 10초 정도 버텨 볼게요. 10 9, 8, 7, 6, 5, 4, 3, 2, 1, 0. 천천히 제자리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먼저 내 몸통을 껴안았을 때내 몸을 동그랗게 만다고 생각하시고요. 턱이 뒤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내 얼굴의 앞면이 무릎을 잘 쳐다보는지까지 확인이 되셔야지 두 번째 동작으로 상체와 하체가 멀리 떨어지는 동작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이때 내가 만약에 턱이 너무 많이 들리신다 하시는 분들은 머리를 내려놓고요. 먼저 상체와 하체 중에서 발끝 멀리, 손끝 멀리, 이렇게 먼저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이 연습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시면 그때는 머리까지 올라와서 천천히 숨 마시고요. 내쉬며 손끝, 발끝, 내 몸통에서 가장 먼 위치로 다시 무릎 가져와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자, 이때 제가 아까 머리 내려놓고 하시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반대로 나는 하체, 하복부에서 힘이 잘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하체를 바닥에 내려놓고요. 먼저 고개 올라올 때 손끝 멀리 하나. 다시 마시고, 내쉬며, 둘, 후. 다시 천천히 제자리 돌아왔다가, 상체. 요렇게 상체, 그리고 또 반대로 하체는 다시 마시고, 내쉬며, 발끝 멀리. 이때는 어깨 긴장되지 않도록 어깨는 완전히 바닥에 내려놓으시고요. 하복부의 힘으로 발끝을 멀리 보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양쪽 상하체를 나눠서 해 보신 다음에 양쪽으로 같이 움직여 주시는 동작까지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10번씩 3세트 진행할 건데요. 상체와 하체가 둘다 바닥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복부, 복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강한 자극을 복부에서 느끼실 수 있고요. 상체와 하체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상하체의 협응력 또한 좋아지는 동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동작을 했을 때요, 안정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끼실 건데요. 이 동작 하실 때 10번씩 3세트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체를 따로, 하체를 따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상체 10번 해보시고, 하체 10번 해보시고, 상하체를 같이 10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세부터 바르게 해주시고, 상복부 올리셔서 무릎과 얼굴이 일직선. 자, 숨 마시고, 내쉬며, 손끝과 발끝을 멀리. 다시 무릎 가져왔을 때, 복부는 등 뒤로 밀어서 코어를 단단하게 해주신 상태. 발끝 멀리 보낼 때, 股관절을 완전히 펴내는 느낌. 다시 무릎 가져오고, 마시고, 내쉬며 손끝과 발끝을 멀리 보낼 때 허벅지 안쪽까지 단단하게 채워서 무릎 안쪽을 꽉 움켜쥐세요. 다시 무릎 가져오고 마시고 내쉬며 마지막 손끝 발끝 멀리 허벅지 안쪽 조여주세요.